뚜둥. 뚱. 뚱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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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,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니, 오늘 그 준비한 콘텐츠 뭐야? 아무것도 없어요. 화장하고 있을 건데요. 와, 이런 씨발년들 진짜. 준비한 새끼가 아무도 없어. 잡습니다. 잡습니다. 뭐야? 안녕하세요. 누구야? 아, 누구예요? 영빈 씨? 에이블 소속 영빈이라고 합니다. 못 쏠 영빈 씨? 저도 우결하거든요. 혹시 신청 하나 해볼래요? 아, 우리 회사 영빈 씨라고? 아, 나이도 저랑 동갑이신데 제가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. 비록 연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교감독님이 먼저 들어와 있으라고 하셔가지고. 교리가 불렀다고요? 어,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에이블에서 이제 직원을 담당하고 있고. 아니요. 목소리 잡으시고 있는 분이에요. 그냥 회사 전반적인 일 도와드리고 있는 유영빈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쟤는 왜 안 온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또 들어가 화이팅 하고 가셨어요. 들어가 화이팅. 쟤 데리고 와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어, 고마워요. 네. 안녕하세요. 민수야, 나도 밥을 안 먹었는데 아직. 아? 뭐 준비했는데? 영빈. 여기 영빈 씨를 데리고 와서 뭘? 나는 밥 먹어. 뭐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야. 나는 밥 먹는 컨텐츠. 진짜 와나.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. 와서 영화를 볼까? 책을 읽을까? 뭘 준비했는데? 대표님과 직원과의 담소? 아, 진짜 아무것도 안 적었어? 야, 씨발, 나도 원래 애초에 방송에서 컨텐츠 같은 거 안 하고 하는 사람인데 뭐 컨텐츠를 짜오래 이거. 나올 거야. 완전 나왔어. 뭐. 연애 솔루션. 와니와 한결이 같이 하는 마녀사냥. 유민씨. 네. 고민 상담할 게 있어? 짝사랑이라도 있지 않을까? 지금 뭐 누군가 짝사랑하고 있나요? 어? 아니요. 모쏠하다에 그 자부심 있는 사람이라니까? 나는 뭐 하려고 그랬는 줄 알아 진짜로? 뭐. 너네 이렇게 둘이 대화하면 뒤에서 다 먹고 막 한 30분 남을 거 아니야? 그럼 나는 침투부 보려고 그랬어. 유튜브는 침투! 아, 네, 재밌긴 해요. 그거 하려고 그랬어. 빨리 뭐라 생각해봐. 아, 했어. 마녀사냥. 그게 연애에 대한 니즈가 없대잖아. 너는 씨발 왜 연애에 대한 니즈가 없냐? 아, 근데 이거 금이가 씨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꿀잼이 있는데 이거 금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. 뭐? 그거 뭐지? BDSM? 금이가 지 유튜브에 쓸 거라고 연비 됐고 제발 BDSM 하지 말라 달라 그랬는데. 아, 금이야 미안. 아, 오빠도 살아야 돼가지고. 금이 데려와. 아, 금이야! 얘가 지금 BDSM 컨텐츠 하겠대. 야, 저기 은별이도 하고 싶은 말 오라 그래.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누가 준비했습니까? 일단 지금 앉아봐. 누굽니까? 아,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너가 금이한테 한 번도 그렇게 여자로서 혹한 적이 없어? 이성으로서? 네. 자, 영빈 씨 성별 남성이죠. 성적 지향 이제 이성애자, 대체로 이성애자, 양성애자, 대체로 동성애자, 동성애자, 범성애자, 무성애자, 남성애자, 여성애자. 잘 생각해봐. 왜 고민해? 고민해야 돼. 어. 아니, 얘는 모르잖아. 아직 자기가 연애한 경험이 없어서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잘 몰라. 대체로 이성애자. 대체로 이성애자. 왜 그럴 수 있지? 솔직한 거야. 어. 자, 모쏠하다의 BDSM 테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플레이 중에 상대방을 주도하는 쪽이고 싶다. 이게 되냐니까. 아니, 네가 보는 영상들의 그 맥락을 잘 생각해봐. 오, 너무 섞여있는데. 만약에 지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. 여자친구가 주도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주도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지. 아, 잠깐만요. 이거 다 그냥 내내 망상이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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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! 아니, 어허! 어허. 저는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해서 한 칸 오른쪽이요. 주도한 쪽이다. 나는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. 5번이요. 나는 플레이 중에 상대방을 주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 나는 이 사람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하겠다라는 어떤 철학이 있는 거죠. 보통은 다 있나요? 아니, 나 같은 경우는 있어요. 나 철학이 있지 당연히. 해결. 이거는 2번이요. 2번? 야! 야, 왜 흔들어? 오빠 젤 노잼이야! 맞아, 개노잼 새끼가. 자, 플레이 중에 상대방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알고 있다. 1번이요. 나는 상대방의 성적인 지시나 명령에 따를 때 대부분 성적 쾌감을 느낀다. 이제 상대방이 네가 돌아 누워. 네가 지금 위에서 해. 뭐 이런 식으로.
잠깐만요. 질문마다 이렇게 다 설명해 주게요. 용빈이가 원래 커피를 저렇게 팍팍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야. 거의 다 마셨어요, 벌써. 못하나 봐. 자, 당신은 성향대란이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이건데 어떻게 보면은 입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. 그러면 일단 자신의 성향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자, 각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. 일단 저는 디그레이더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바닐라, 유튜브에 나왔던 대로고요. 아, 저는 두 개가 나와요. 계속 브렛이랑 펫. 저도 두 개 나오는데 좀 압도적으로 프레이가 나와요. 그럼 이제 각자 이제 영빈 씨에게 성향을 장점을 어필해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들여보자고. 아, 맞춰보는 걸로 하자. 저는 영빈 씨가 펫이 아닐까. 좀 약간 데디 생각하고. 나도 데디 생각하고. 데디? 데디면 또 언어잖아요. 언어 있었어야 되는데, 씨발. 근데 이거 직원 데리고 직장 내 성의로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살짝 했는데 영빈아 이거 괜찮니? 괜찮냐고요? 영빈아 근데 여기서 네가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. 괜찮나요? 즐겁나요? 즐거워요. 뭐요? 이 양복을 얘기한 것 같아. 즐겁대. 회사 복지 좋아요. 아, 잠깐만. 여기 채팅창 좀 한번 보자. 너희들은 뭐가 있냐? 니들 나 아는 사람들 말해봐. 뭐가 대체적으로 있는지 좀 보자. 데디, 리거, 바닐라, 디그레이디, 반대가 오너야. 모쏠이어는 뭐예요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새로 하나 만들어줘야 돼. 모쏠이라는 그 카테고리를. 프레이 있네. 안녕, 어서와. 뭐하냐 이씨. 아니 왜 프레이의 소속감을 받으나. 뭐야? 스피커. 스피커가 그거 아니야? 스팽커 때리고 때리는 거야. 빵댕이 때리는 거라 하지만 스팽커라는 말이 있잖아. 존나 저질이네 씨발. 대박이라고요 씨발. 부부 제 성향 말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좋네요. 그치, 딱 그거야. 영빈 씨는 여자친구가 만약에 이제 막 잠자리를 받게 될 때 힌트 네. 끌어 이거 이게 좋아요 아니면은 에이 자기 오늘 밤 뒤졌어. 둘중 뭐가 좋아요? 왜? 왜? 아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조금 더 순화를 해봅시다. 영빈 씨가 아무래도 이제 첫 연애를 하게 되면 좀 조심스럽겠죠? 근데 이제 사귄 지 얼마 정도 됐고 서로 관계를 가져도 이상하지 않은 친밀감, 유대감, 그다음 기간이 됐어요.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어떤 각이 잡힌 거야.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친구가 아무 제스처를 안 하고 그냥 수줍어만 하고 있어. 그럼 본인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러면은 같이 수줍을 것 같은데? 좀.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영빈 씨는 자기 뒤졌어가 나을 수도 있어요.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리드를 하는 걸 이제 좀 그게 나을 거가 낫다고 했잖아요. 여자친구가 막 이제 영빈 씨한테 아이고 예쁘다 착하다가 이게 좋아요? 아니면은 크크 씨발 너 뒤졌어 이제! 너무 극단적이지? 자 내가 좀 더 순화시켜줄게요. 식사를 여자친구랑 하고 있는데 본인이 여자친구가 칠칠맞게 입에 묻혀서 그걸 닦아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? 아니면은 본인이 묻었을 때 여자친구가 아, 왜 이렇게 때려? 묻히고 다녔어? 아니 미친구나! 본인이 닦아주는 게 편해요? 아니면은 본인이 묻었어?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묻히고 다녔어? 닦아주는 게 좀 더 설렐 것 같아. 어떤 게 더 설렐 것 같아? 설레는 건 상대방이 닦아주는 게 더 설렐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예시를 들어봅시다. 그 아까 닦아주는 걸로 예시를 하나씩 들어봅시다. 상대방이 존경스럽게 바라는 그런 노력하는 마스터, 미스트레스 이런 경우는 닦아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적일까? 여왕님 고맙다 해야지. 헌터는? 헌터요? 헌터가 뭔데요? 헌터 오케이 막 무자비하게 하는 거. 상대방 좀 왜 붙여 씨발 놈아! 사모님 깔보가 묻으셨네요. 자요 손수건을 깔별로 준비해봐요. 와 웃어라.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네.